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 일부 민간 위탁 기관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들을 내년부터 종료하고 또 일부 기관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올 연말까지만 운영될 위기에 놓인 서울 마을센터에서는 삼보일배까지 진행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새 걸음을 걷고 한번 절하고 반복하기를 수백 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줄여서 서울마을센터 직원들입니다. 고용안전 보장을 주장하며 삼보일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광역 차원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센터가 사라지고 30명의 직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시민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이 정책이 시장이 바뀐과 동시에 이렇게 지워진다는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함께 해왔던 이 많은 시간들이 헛되는 것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날 맨 앞에서 삼보일배를 이끌어간 건 조계사 스님들입니다. 서울마을센터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조계사에서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계사는 불교계를 기만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계사를 기관과 사업 폐지에 따른 직원 정리 해고 등 골치 아픈 일을 떠맡길 대상으로만 간주했다. 서울 공동체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려 했던 불교계 전체의 진정성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다. 현재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 위탁기관은 서울마을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센터도 위탁 사업이 끝나 12월 31일자로 직원 전원이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들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 기념관, 서울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등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을 죽어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 사업을 통째로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천만 서울시의 대표인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서울마을센터의 경우는 이미 설립 근거인 조례의 폐지 안건이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9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인 만큼 조례는 폐지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조계사와 센터 직원들은 강력 대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 역시 본인들도 서울마을센터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연대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